무자비한 폭격 아래 칼리반 행성이 불길에 뒤덮이고 배지가 갈라지며 행성이 끓어오르는 피가 분출되는 격동의 순간, 라이언 엘 존슨은 증오스러운 배반역자, 그리고 한때 그가 가장 신뢰했던 전우인 루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루서와의 대격변적인 전투 끝에 라이언은 결국 쓰러졌습니다. 루서는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참극을 깨닫고 광기 속에 울부짖었죠. 결국 칼리반 행성은 산산조각나서 워프 폭풍 속에 사라졌으며 흠널더락이라 불리게 돼 거대한 집안 덩어리 하나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라이온의 최후는 아니었으니 백인열이 갈라놓은 은하계에서 그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이치로 프라이마클 라이온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가 눈을 뜬 장소는 알 수 없는 공간인 거울 칼리번이었죠. 이 공간은 그의 고향 칼리번과 똑같은 어둡고 안개 낀 숲 공간이었는데, 기억을 잃은 그는 흑색 갑옷을 입은 채로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숲속을 떠돌았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그는 강물 위에서 낚시하는 늙고 부상당한 원을 만나는데, 왕은 그의 말을 듣지도 대답하지도 못했으며 움츠린 그림자가 항상 그를 노리고 있었죠. 곧 그의 앞에 어둠 속의 감시자들이 나타나 그를 인도해주는데, 그들은 숲속의 한 어두운 돔 건물을 경고한 후 그에게 본성을 따르라 조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옛 시절처럼 카오스의 오염을 추적하며 숲을 따라 걸은 끝에 라이온은 임페리움 디일루스 변방에 약탈당한 행성인 카마스로 나오게 되죠. 거기서 그는 잃었던 프라이마크로서의 기억을 되찾으며 또한 카오스 약탈자들로부터 행성을 지키던 폴레넨젤 자브리엘과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폴레는 칼리번 내전 당시 루서를 따랐던 다크 엔젤들입니다. 그러나 루서의 거짓에 속았을 뿐 충성심은 그대로인 폴륜들도 많았지요. 칼리번 멸망 당시 이들은 워프 폭풍에 휘말려 시공간 속에 던져졌는데, 4만년대의 폴륜들은 후회 속에 은둔하거나 회개를 갈망하거나 타락한 경우도 있지요. 다크엔젤 군단 일부가 배신했다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기에 현재 다크엔젤과 엄포 깊은 챕터들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해서 비밀을 덮으려 하고 있죠. 라이언이 옛 실수를 만회하고 황제와 인류를 향한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니 자브리엘 또한 그에게 무릎 꿇으며 옛 충절을 다시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이후 자브리엘을 시작으로 보르즈, 브레오난, 아프카르, 루파엘 등 아직 그 충심이 빛바르지 않은 폴륜들이 그의 아래 하나둘씩 모이니 리즌 워밴드의 탄생이었습니다. 라이온은 소통의 부재, 솔직함이 없었던 과거의 어리석은 자신이 만든 그 지난 시절의 과오를 후회하며 이를 만회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그렇기에 프라이마크는 다크 엔젤과 엄포 기분들은 물론 폴륜들 전부를 아들들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노라 맹세했죠. 그러나 모든 폴륜들이 다 충성파는 아니었으며 배신자, 카오스에 더럽혀진 자들은 오직 칼날로만 용서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사실 그의 신생 보호령 초기에 가장 큰 숙적 또한 다른 누구도 아닌 그의 폴륜 아들들이었습니다. 일명 1만개의 눈이라 불리는 카오스 어벤트가 라이온의 첫 보호령 행성인 카마스를 비롯한 여러 성기들을 위협했는데, 이 카오스 어벤트의 수장은 소설어 군주 세레팍스로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폴륜 출신의 카오스 소설어였습니다. 그는 라이온의 혼과 육신을 분리하고 육신을 조종하여 황제를 접견한 다음 황제를 죽여 그를 새로운 어프의 신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몄죠. 그러나 라이온에게는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미러칼리반의 숲길을 열어 필요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일명 포레스트워크라는 새 능력이 있었으니 그는 이 능력을 계속해서 단련하여 점차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그의 새로운 첫 번째 무기인 대검 충성 또한 여기서 얻게 됩니다. 이 능력을 통해 라이온은 리즌들과 함께 세레팍스의 함선을 기습하여 그의 음모를 저지하고 폴렌 소서러에게 최후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도 라이온은 자신의 새 능력으로 거울 칼리번을 탐사했습니다. 그 끝에 감시자들이 경고한 어두운 돔 건물에 직접 들어서게 되죠. 그곳에서 프라이마크 라이온은 다른 형제 프라이마크들로 변신하는 악마와 만나게 됩니다. 라이온을 공격한 악마는 계속해서 형제 프라이마크들로 변신하면서 그의 죄책감과 후회를 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으나 마지막 순간 라이온은 다시금 그의 충심과 맹세를 떠올렸고 그러자 그의 앞에 한 빛나는 방패가 나타나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황제의 방패를 쥔 라이온은 마침내 그 강대한 악마를 무찌를 수 있었죠. 그는 카마스를 비롯한 여러 행성들을 그의 보호령으로 삼아 수호해주는데 이 성계들은 일명 라이온 보호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령에 블러드 엔젤 사절단이 찾아오는데 무려 커맨더 단테 본인이 프라이마크 라이온을 만나러 찾아왔죠. 우려와는 달리 현명한 커맨더 단테는 프라이마크를 바로 알아보았고 단테를 통해 라이온은 또 다른 형제 즉 길리먼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블러드 엔젤의 함대에 합류한 라이온과 리즈는 현재 솜니움 스타즈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불길한 지역은 더 락 침공에 실패한 바시토르가 더 락 침공 직후 다크 엔젤들을 도발하여 유인한 장소이니 거대한 전투가 그곳에서 프라이마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무기는 대검 충성과 연골 방패인 황제의 방패입니다. 두 무기 모두 그가 거울 칼리번에서 얻은 무기이지요. 그의 검 충성은 옛 칼리번 기사단 스타일의 대검으로 다수의 적들을 상대할 때 효과적인 강력한 파워소드이며 황제의 방패는 한때 황제 본인이 사용했다 알려진 방패로 굴굴의 방어력과 더불어 타격시 막강한 충격파로 적들에게 역공을 날리죠. 긴 세월 끝에 안신 프라이마크인 라이온도 결국 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충심은 여전히 불굴하니 어떤 적도 감히 사자의 검날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